오늘은 회사 근처에 있는 요가 하는 데에서, 요가 센터에서 요가 수업 받고 집에 갈 거예요. 회사 근처인데, 이렇게 바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가볼 법 하지만, 모든 직장인들이 그렇듯, 회사 끝나면 빨리 회사를 벗어나고 싶다는 거? 그래서 그냥 집에 갑니다. 오늘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사람들이 별로 없다. 원래는 길가에 사람들이 되게 복적복적한데, 아, 오늘 굉장히 추운 날입니다. 아, 요가 오늘 도착했습니다. 회사가 애매하게 일찍 끝나가지고 항상 오면 한 20분 정도 일찍 오는 것 같아요. 아, 힘들어. 요즘에 회사가 되게 바쁘거든요. 막 프로젝트 있고 그래가지고 오늘 갑자기 또 매니저님이 발표를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 발표는 제가 이렇게 준비 시간이 있었잖아요. 근데 매니저님도 갑자기 발표를 해야 하는 일이라고, 너가 한 거 준비해서 말할 준비하라고 해서 한 시간 전에 노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멘붕. 근데 이 프로젝트는 제가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 매니저님도 설명을 할 수가 없고 저만이 설명을 할 수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들어가서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근데 끝나고 나니까 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도 잘 보낸 것 같아요. 좀 멍 때리다가 요가를 하러 가겠습니다. 안녕, 요가하고 올게요. 진짜 퇴근. 집 가는 길인데요. 이 동네가 되게 조용하고 좋더라고요. 안전하고. 여기 거리가 참 예뻐요. 뭔가 여기가 이국적이에요. 미국 안에서도 약간 이국적인 느낌. 봐봐, 뭐 피자 밀가루가 피자. 있네? 봐봐, 오오 피자네. 이거를 뿌리면 된다 그거야? 이게 굉장히 젠틀해. 왜 이거? 이거 할 때 다 같이 구우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이거 반죽만 먼저 늘려놓고 다 같이 하는 거야? 하나씩 하나씩. 그 이탈리아 아저씨가 아메리칸들은 많이 많이 하면 맛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래. 여기다가 올리브오일을 뿌려줘. 오, 멋있어 보이는데? 많이 뿌려도 돼. 많이 뿌려 그럼. 너무 많이 뿌렸다. 근데 맛있어, 많이 뿌리면. 그리고? 달궈 놓은 거야? 그럼. 오, 좋은데? 조심해. 오. 왜냐면 이 팬에다가 한 번씩 해야 돼. 어렵네. 여기다 넣는 거야? 오, 열기가 느껴지네. 오. 짠, 곰돌이가 피자를 만들었습니다. 네, 잘라주세요. 바삭바삭 소리 난다. 오, 대충 자르는 게 매력이야. 뭔지 알지? 이거는? 어. 이렇게 내주하신 걸까? 응. 먹어보자. 맛있겠다. 피자를 한 입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곰돌이가 만든 피자. 짜잔. 오! 이거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완전 맛있다. 봐도 되나? 이렇게 하면 얼마 안 해? 이렇게 하면 재료까지 한 70도 나왔는데. 그거 많이 나온 거 아니야? 용기도 샀어. 무슨 용기? 정량제 이런 거. 그치? 와, 완전 맛있어. 기분 떨어진다. 진짜 맛있지 않아? 저녁을 먹으면서 한국 예능을 볼 건데요. 미국에서 한국 드라마나 예능을 볼 때 제가 사용하는 앱은 Surfshark VPN이에요. 지금 제가 있는 위치를 가상의 위치로 변경을 시켜주는 서비스인데요. VPN을 이용해서 가상의 국가를 한국으로 설정해주면 접속 불가였던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어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IP 주소를 보호하는 게 중요한데 Surfshark는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악성 소프트웨어 피싱 시도를 보호해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VPN을 이용해서
미국에서 한국에 있는 예능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왓챠를 결제해두고 VPN을 이용해서 나눗솔로라던가 한국 예능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니 채널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할인 쿠폰을 드리고 있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더 보기란에 넣어두었으니까요. 미국에 살면서 한국 예능을 보고 싶으신 분들, 한국에 있으면서 미국 예능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해진 쿠폰 이용하셔서 사용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나눗솔로 봅시다. 이거 그거야. 그 못했어 못했지. 아 재밌겠다. 이제 여자들이 선택을 해가지고 데이트인가? 데이트 맞는 거야. 이거는 곰돌님이 해주신. 이거 뭐지? 바나나 스트로베리. 스트로베리 바나나 밀크쉐이크. 스트로베리 바나나 밀크쉐이크도 해줬습니다. 이제 아 속상해요. 마음이 있다고 이분한테 마음이 있어. 모르겠어요. 삐졌다고 할까? 지금 삐져서 지금 생각이 아직 감정이 맞지? 안 인정. A는 자기가 완전 이상형의 여자야. 근데 B는 이상형인 여자는 아닌데 뭔가 나랑 잘 될 가능성이 높아. 그럼 남자는 어떻게 해? A, B 이렇게 쓰면? 묻지도 말고 A지. 아니 근데 B라면 잘 될 수도 있어. 확률이 높아. 사기에 고호할 수 있어. 근데 A는 이뻐서 인기가 많아. 근데 외모 자기의 스타일이야. 그럼 A. 나는 A. 아 그래? 근데 만약에 A를 했어. A랑 잘 안 됐어. 근데도 B랑 잘 될 수도 있었잖아. 그러면 그거에 대한 그건 없어? 미련이나 아쉬움은 없어? 나 마음이 없는데 미련이. 둘 다 마음이 있는데 혹시 3대 47이래. 그래. 일단 찔러는 봐야 돼. 아 무조건 내 이상형 얼굴을 가야 돼? 한번 갔다가 안 되면 이제 다시 오면 되지. 그래. 이 남자도 그럼 그런 생각이 있네. 일단 A로 그 마음에 드는 애 먼저 이상형을 찔러보겠네.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자기는 완전히 좋아지기 전에 이제 사귀어서 서서히 알아가는 그런 연애를 한 거야? 나 완전 다르다. 나는 확신이 쓰지 않으면 시작을 안 해. 그래서 A, B가 있다? 49대 뭐 이런 거 나는 없어. 50을 뭐. 난 일단 사귀어봐. 일단은 사귀어? B가 있으면 일단 사귀어? 다 사귀어봐. 일단 다 사귀어봤어. 아, 내가 모르는 내가 좋아하는 부분인데 그거 기다리다 놓치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희 둘 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또 날라리처럼 생기고 제가 더 남자 많이 만나고 다녔을 것 같고 막 그렇거든요. 나도 여자 많이 만나봤을 것 같은데. 아니야! 나도 날라리처럼 생겼어. 아니야! 근데 의외로 여기가 더 많이 만나봤다는 거 맞지? 자려고 누웠다가 생각이 많아져서 카메라를 켰어요. 제가 회사에서 사이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어요. 근데 이 사이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까지 그저 운으로 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나눠드려야겠다 생각이 들려서 카메라를 켰어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정기적으로 하는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이 정기적인 프로젝트가 끝나면 다음 프로젝트가 시작되기 전까지 좀 텀이 있어요. 저희 매니저님도 그렇고 대부분 그 기간을 약간 다음 단계로 가기 전에 쉬는 시간으로 이용을 하는데 저는 한국 사람이란 말이죠. 그렇게 쉬는 시간도 좀 불안하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런 쉬는 기간이 있을 때마다 회사 나가서 네트워킹하고 다른 팀원들한테 계속 말 걸고 원어원 잡아서 미팅하고 그러고 지냈거든요. 근데 사실 이 과정이 좀 쉽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사이트 프로젝트를 어떻게 들어가게 됐냐면 오피스에서 만나서 약간 스몰톡 했던 매니저님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프로젝트를 해야 하는데 팀원을 좀 뽑아서 하고 싶은데 그때 너랑 얘기를 해보니까 너가 이런 거에 관심이 있던데 이거 너가 하고 싶은 프로젝트가 맞아? 하면서 먼저 메시지가 왔어요. 제가 되게 관심 있는 분야를 그분한테 좀 말씀을 드렸어요. 회사에서 지금까지 한 두 번 정도 프로젝트 같은 거 발표를 했었고 근데 그게 좀 인상에 넘으셨나 봐요. 그래서 사이드 프로젝트를 제안을 해주셔서 다음 주부터는 사이드 프로젝트도 같이 시작을 해요.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니 처음에는 메시지를 딱 받았는데 약간 그런 느낌 알아요? 고백받은 느낌 같은 느낌이랄까? 픽 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 메시지를 받자마자 막 갑자기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약간 그렇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엔트리 레벨에 있는 사람이 오피스에 가서 다른 분들이랑 친해지려고 하잖아요. 그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위에 있는 분들은 위에 있는 분들이랑 커피챗, 스몰톡을 하고 싶어 하지 굳이 엔트리 레벨에 가가지고 말 걸 일이 진짜 일절 없어요. 오피스에 갔을 때 아무도 말 걸어주지 않고 나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고 이런 상황이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제가 회사 오피스에 갈 때마다 이분들이랑 더 친해지고 막 이러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처음부터 껄끄럽게 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때면 솔직히 처음에는 좀 마음의 상처를 입었어요. 왜냐, 나를 오늘 처음 봤고 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처음부터 방어적인 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미국이라서가 아니라 모든 사회 집단에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그냥 나이스하게 좀 친해지고 싶어서 말 건 건데 이 정도로 조금 좀 차갑게 대할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요. 제 전략은 그걸 마음에 담아도 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나한테 나이스하고 모든 사람이 나의 노력을 인정해주고 제가 열심히 막 해보려고 막 이러는 거를 다 좋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정말 말 그대로 나랑 타입이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고 이 사람이랑은 좀 친해지지 못하겠고 대화가 이어지는 게 좀 많이 어렵다라는 걸 느꼈을 때는 그냥 과감하게 스킵했습니다. 나의 용기에 그냥 나 스스로가 칭찬을 했고 그래 나는 트라이했어 한번 해봤어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은 멀리하고 나랑 좀 잘 맞고 잘 받아주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분들에게 나를 알리고 그분들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또 관심을 가져하고 회사 입사한 이후로부터는 그렇게 되게 열심히 해왔는데 열심히 해오니까 프로젝트 기회가 왔다. 그래서 처음에는 왜 열심히 네트워킹 해야 되고 이 사람들하고 친해져가지고 내가 남는 게 뭐 있고 나한테 얻어지는 게 뭐 있고 약간 이런 회의가 좀 들던 찰나에 회사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이랑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이드 프로젝트를 되게 활발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프로젝트 이외에 사이드 프로젝트를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인정을 받는 거죠. 회사 내에서 사이드 프로젝트를 저도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 사이드 프로젝트를 제가 맡는 뭔가 이렇게 새로운 걸 창조해서 하기에는 아직 역량이 부족하고 그 정도로 이제 이 분야 일에 대해서 아직은 잘 모르고 누군가가 저를 픽해줘야만 그 사이드 프로젝트나 이런 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답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누군가가 나를 픽을 해야 된다. 그러면 누군가가 나를 픽해주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생각을 하면서 오피스를 계속 나갔던 것 같아요. 나는 여기 회사 들어와서 이런 거가 너무 재밌던데 혹시 이런 사이드 프로젝트 하는 분 아시냐 이런 식으로 정보도 좀 모으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지금 저한테 사이드 프로젝트를 제안하신 분을 만나게 된 거죠. 처음에는 그 제안을 받고 너무 좋아가지고 아 너무 하고 싶다고 나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제 한국적인 입장에서는 제가 저의 다이렉트 매니저님이 있으신 거고 내 일을 담당하시는 분이 안 좋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본인이 끌어가는 그 어카운트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라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매니저님하고도 얘기를 했죠. 사이드 프로젝트를 같이 해보자고 이렇게 제안을 받았는데 이걸 밸런스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조언을 해달라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 매니저님은 저를 진짜 많이 서포트해주고 저를 너무너무 좋아해주시고 하거든요. 그걸 딱 듣자마자 너무 좋아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I'm so proud of you 하면서 너가 드디어 이렇게 사이드 프로젝트에 들어가고 뽑혔다니까 본인은 너무너무 기쁘대요. 프로젝트에 열심히 임하고 어쨌든 이 사람이랑 같이 일하면 굉장히 재밌고 일이 좀 빨리 진행되고 이런 인상을 남기는 게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제가 오피스 열심히 나가면서 결과를 가져왔잖아요. 어쨌든 프로젝트에 들어갔고 또 다른 일을 제가 맡게 됐잖아요. 오피스에서 내가 하는 행동이나 방향이 그래도 한 70%는 맞게 행동하고 있다 이런 좀 자신감을 얻은 것 같아가지고 나머지 30%는 또 어떻게 채워나갈까? 다시 또 전략이나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는 거니까 오늘 그런 게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 좀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저번에 오피스 라이프 좀 힘들다라고 올렸을 때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셨어요. 그 끝에는 어쨌든 이런 결과값이 올 수 있으니까 우리 함께 잘 버텨보자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함께 잘 버텨보자. 그럼 여러분 저희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시다. 저는 자러 가볼게요. 안녕. 날씨 너무 좋아. 그 날씨가? 여기 뭐야? 오 뭐야? 바도 있었네? 와. 거기서 타면 돼. 그치? 너무너무 날씨 좋다. 근데 겨울이 끝난 것 같아. 그치? 굴러긴 다 했잖아. 내가 오고 있어요. 되게 빨리 온다? 와, 흔들려.
저희는 경기 보러 가기 전에 모래에서 조금 놀다 가려고 걸어가고 있어요. 허드슨볼 진짜 오랜만에 온다, 그치? 자주 왔는데. 뉴욕 살 때 진짜 자주 왔는데요. 여기 진짜 몇 달 만인가 봐. 그니까. 허드슨볼에 왔습니다. 작년 겨울 초에 오고 안 왔어. 그랬나? 3개월 있었나? 맞아. 여러분, 사람들이 저렇게 많아요. 미쳤어요. 오늘의 첫 번째 목표. 알지야. 아, 이거 어떻게 입으라는 거야? 이거 봐. 이거 뭐야? 요즘 이런 게 유행인가 봐요, 여러분. 하이. 아, 여기 있다. 오피스룩 이거 보여가지고 입어보려고 왔습니다. 아, 그러게. 한번 입어볼까? 와, 구경하고 갈까? 너무 귀엽다. 여기 냄새 너무 좋아. 이게 인기 많나봐. 다 팔렸어. 캐니벌. 바닐라 크림. 아, 그런가? 되게 재미가 많이 나봐. 아, 이거 그거다. 그거 막 유튜버들이 막 하는 거. 그치? 먹방 유튜버들. 이것도 있다. 챌린지 하는 거. 여러분, 여기 보세요. 미쳤어. 이거 약간 미국 사람들의 추억의 음식이야? 그치. 자기한테 추억의 음식이야? 아, 여기 다 어렸을 때 먹던 거야? 이런 거는 되게 그런데? 이런 것도 먹었었어? 여기서 초콜릿 많이 먹었어. 아, 진짜? 가볼까? 이런 거 많이 먹었어. 이거? 응. 이거 뭔데? 초콜릿 그런 건가? 기억이 안 나. 많이 먹었는데. 초콜릿 탑이 있어요. 젤리들이 있어요. 와, 엄청나다. 와. 헐. 여기 안에 다 채워져 있어. 아, 그래? 진짜 미국 갬성 그 자체다, 그치? 아, 귀여워. 진짜 뭐가 구경할 게 진짜 넘쳐나는 곳이야, 그치? 여기 허드슨 모래 오면 진짜 빠져나갈 수가 없어. 그치? 여기 구경할 게 너무 많아요. 먹을 것도 많고 구경할 것도 많고 진짜 여기 오면 다 해결이 가능해요. 대박이야. 하만 더는 저쪽인가? 저희는 한 군데만 더 둘러보고 농구 경기 보러 가려고요. 너무 재밌어. 허드슨 모 오랜만에 나오니까 너무 재밌네요.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경기합니다. Okay, we'll see you guys in Colchester. 여러분, 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바가 있어요. 그래서 술을 마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는 팝콘 파는 곳. 뭐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핫도그 샀어? 핫도그? 와, 진짜 맛있어. 이게 토핑부터 진짜 맛있어. But, oh, no, I meant the other. 너무 쪄서 뭔데 못 먹어. 와,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와, 진짜 미국에서 먹어본 핫도그 중에 1위다. 와, 진짜 너무 맛있어요. 저희 셋이 1층 완전 가까이에요. 그래서 이제 슛 넣는 거나 이런 거 진짜 자세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2차로 감튀를 사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조심해. 이거 무섭다. 무섭다. 여기 되게 무섭다. 오늘 유콘 티 입고 왔습니다. 타이 것도 보여줘. 펜스! 와, 여기 감튀도 맛있어. 장난 아니야. 너무 맛있어, 감튀.
진짜 미쳤어요. 짭조름하고 고소하고 미쳤어. 이 콜라는 얼굴만한 이 콜라는 8불이래요. 근데 진짜 야구장보다 가성비 있어. 그치? 나 야구. And last year's national champs. Somebody's punching their ticket in just a few seconds here. And I'll give you a chance to be the camera operator in the stars through the perilous. One sense of freshness from Covington, Georgia, number five. Come on over for the merriest time of year. Come on up, come on in, get together for a good time. Smile, my dear. Come on in, come on up, come on over. We'll be dancing round the tree. So let us.